어저께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이 네. 본청 복도에서 상당히 큰 소리를 내며 고성을 내가며 언쟁을 벌였다. 한동훈 대표랑? 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좀 한계가 예. 이번에 친한계들 사이에서 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나 결정을 할때 한동훈 대표가 주위에 참모들, 측근들, 친한계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친한계 의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고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랑 같이 상의하고 집단지성을 모아서 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얘기 듣고 불쑥 혼자 얘기하고 우리는 뒤수습하고 우리는 당신 못 따르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의원들도 점점 있어요. 늘어났다, 그런 얘기도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장동혁 최고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는 여기에 거의 이제 조경태 의원 빼놓고는 약간 좌장급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실무적으로도 최고위원이고 권 영향력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섭섭해야 한다라는 건데, 요즘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한동훈계로 위장한 친한들이 또그 한동훈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용산에다가 또 보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내부에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뭐 간첩이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논의를 안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사실은 자기 개파, 아뭐 당대표가 개파라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하면은 내부 결속을 해야 되는데, 네.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은 리더십도 그러고 다 끝났어요.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 인수위에서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한덕수 체제는 그럼 지속 되냐? 가능하냐? 네. 뭐 이미 바이든도 버리고, 바이든도 내 파트너는 윤석열이지, 그 윤석열이 진짜 파트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빨리 탄핵시키고 새로 뽑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엄한 헛발질해가지고 지금 개도 있고 구력도 있고 민심도 있고 당심도 있고 친한데 다 와야 되고, 네. 무조건 사퇴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표결 가결이 되면은요, 탄핵에 찬성한,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을 막지 못했다고 지도부가 총사퇴할 거예요. 그렇지.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뭐가 됐든 정치적인 책임지겠다 정치적인 이거지. 책임을 이런 최고위원들 상황에서. 다 사퇴하면 한동훈은 그냥 끝나요. 그렇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무조건 이번 주말이 아. 한동훈이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먼저 망할 것 같다, 한동훈이. 아, 그 그래요. 전에 던져야죠. 뭐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당대표직을 걸고 딱 던져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한시 정권 지금 유지하겠다고.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이미 늦었네, 그러면. 근데 이제 네. 어제 좀 얘기 들어본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한세 가지 정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먼저 던지는 것도 참모들에게 좀 얘기도 듣고 본인도 좀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본인이 어떠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맞지. 이거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이번 주까지인가 보. 왜냐면은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긴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 따르던 친한 의원들도 저게 맞아, 한동훈 대표 너무 우왕좌왕 왔다 갔다 맞아. 갈팡질팡, 제대로 된 이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며칠 제대로 사이 된 너무 실망스러웠죠.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한 집권 여당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대표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하나도 한동훈 대표에게 좀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건 다 네.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이번 주를 끝으로 당대표에서 아마 끌어내려져 올것 같다는 예측. 중요한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내일 있을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고 보여져요. 네. 권성동 의원이 뭐 무난하게 한 6대 4, 7대 3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제 의원들이 대단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이고, 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의원들이 TK 그룹이 있고 PK 그룹이 네. 있잖아요. TK에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TK에. PK. PK에. PK의 주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TK가 부산 경남. 네. 네. 서병수 전 의원이거든요. 예. 네. 엑스포 유치위원장에서 네. 크게 대인. 예. 그분이 지금 PK 의원들을 상당히 좀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권성동 되는 게 맞냐, 네. 김태호 되는 게 맞냐,
왔다 이런 식으로 PK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못하면 권성동 의원이 조금 좀 차이가 있는 있게 네.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금 이제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인물이 김태호 의원. 그다음에 예. 왼쪽이 권성동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런 분위기를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예, 이제 의원들 예. 만나러 다니면은 예, 예. 의원님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방금 전에 당이 안정되면 나는 바로 그만두겠다. 네. 나 길어야 두세 달 하려고 그런다. 네. 나의 충정을 믿어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놈의 당은 죄송합니다. 맨날 뭐 두세 달 대통령도 두세 달 만에 내려오게 하니까 하야도 2월에 해라 믿어, 3월에 해라. 뭐 그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권성동 의원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빨리 망하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파행 표결자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수미상관 네. 이 원조 윤핵관 이 아. 정권의 문을 권성동이 열었잖아요. 아,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하는 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다 책임져라. 정치 본인도 그리고 정계 은퇴하시라. 그리고 이거 원내대표까지 하고 정계 은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이 조기 퇴진 로드맵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안정화 TF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거란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거무에 새로운 정권 세울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낙인 찍힌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친윤계에선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 상태로 있다가 하야 하느니 당장 탄핵당하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서열인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원내대표를 내세운 뒤 한 대표를 사퇴시키고 친윤 지도부를 세우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신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방침을 전해들은 한 대표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내부에선 친윤계의 움직임에 당내 쿠데타란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 차라리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탄핵에 찬성한 바른정당파에 빗댄 겁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겨냥해 삼성 간호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고 했는데요. 세 개의 성을 가진 종이라는 뜻으로 섬기던 주인을 자주 배신해 갈아치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홍 시장은 친한계를 레밍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설치류인 레밍은 우두머리를 따라 때를 지어 이동하다 종종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 집단 폐사하기도 하는데요. 명분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어리석은 군중을 비하할 때 쓰는데 홍 시장은 친한계를 레밍에 빗댄 겁니다. 홍 시장은 어차피 탄핵이 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며 용병 둘이 반목하다 이 사태가 왔지 않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용병 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보수 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이참에 용병을 퇴출시키고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리라도 뭉쳐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탄핵으로 퇴출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올린 글에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잘할 기회가 많았는데 용인술 때문에 실패했다며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시라며 브루맨스로서 마지막 당부라고 덧붙였습니다.